와, 여기 집 대박이에요, 진짜. 집 안에 영화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 난리 났어. 밥통 들면 이렇게 흥분하는 네, 거예요? 네, 정말 맛있는데. 왜 이렇게 흥분했어? 근데 여기 불 켜도 괜찮아요? 여기요? 네. 잘 안 쓰세요? 여기는 안 차라세요. 아, 물고기들 때문에 이 가스레인지까지 운영을 네. 당했네요, 물고기한테. 밥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거실에도 어항들이 있네요? 여기도 그렇고. 와, 진짜 많다. 컴퓨터 이렇게 하시다가 게임 하시다가 이렇게 물고기도 이렇게 보고 이러는 거네요. 와, 까먹고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여기에 거북이도 있었어요. 거북이도 두 마리. 실례지만 안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안방에도 금붕어가 역시나.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 물세아 TV의 물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 왔냐면 지금 구독자 분의 집에 왔는데요. 와, 여기 집 대박이에요, 진짜. 집 안에 어항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항으로 가득 찬 집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벌써부터 어항 보이죠? 이쪽에 있고요. 당연히 입구부터도 어항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요. 너무 깔끔해서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심지어 여기 식탁에도 이렇게 어항이 있어요. 그럼 우리 좀 거실도 있고 안방에도 이렇게 보이죠? 제가 하나씩 자세히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여기 앞에 이 플라워온 플라워부터 이렇게 맞이를 해주네요. 와, 얘를 여기 입구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굳이? 위치를? 강아지처럼 반겨요, 강아지. 아, 사람을 반겨서. 플라워는 밥 주는 것도 한번 볼 수 네, 있어요? 밥을 줘야 된다. 난리 났어. 밥통 들면 이렇게 흥분하는 네, 거예요? 네, 정말 맛있는데. 왜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흥분해서. 이거 봐, 막 물 다치려. 왜 그래, 왜 그래? 야, 여기 있어. 와. 엄청 활발하네요. 네. 아, 얘도 그러면 얘 밥통이라는 걸 아나 봐요. 예, 밥 주는 거 알아요, 또. 이게 그냥 왔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밥통 들고 보니까 네, 이렇게 흥분하네요. 네. 애들도 이렇게 지능이 있구나. 이렇게 플라워도 있고요. 이 장면도 엄청 이뻐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 이 렉에다가 어항을 해놓으셨는데 금붕어네요. 금붕어를 많이 하시나 봐요. 부귀하다가 예, 집사람이 네, 그거에 꽂혀가지고 아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집에 그러면 지금 금붕어가 뭐 몇 마리 있는 거예요?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저쪽에도 그렇고. 날씨가 그렇죠. 한 수십 마리 있죠. 네. 수십 마리. 와, 밑에는 또 구피들도 엄청 바글바글하네요. 거의 네. 이 공간이요. 이 공간이요? 예.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부엌까지 어항으로 가득 채워놓으셨는데 들어가서 너무 지저분해서 네, 네, 빨리 물기 네, 어느 정도 풀면 네, 어항에다가 보내려고 오늘만 여기 있고 얘는 네, 오늘 항에다가 넣으려고. 근데 아, 여기 새끼들 위주로 이렇게 드신 네, 거예요? 여기는 새끼 위주. 아, 브라인드 드셨네요. 네. 여기도 새끼 바글바글하네요. 오, 얘는 좀 컸다. 네, 그래서 이제 공항에다가 아, 얘는 이제 가는 거고. 근데 여기 불 켜도 괜찮아요? 여기요? 네. 잘 안 쓰세요? 여기는 안 차라세요. 아, 물고기들 때문에 이 가스레인지까지 점령을 네, 당했네요, 물고기한테. 와, 이 공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고. 외식을 많이 하죠. 아, 그쵸, 그쵸. 물고기 때문에 또 외식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브라인도 많이 이게 두 통씩 끓이시는데 한 달에 브라인 얼마나 끓이세요?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이거 다 해요? 거의 그냥 수족관이네요. 그 정도면. 아, 그리고 이쪽에는 위에 얘는 무슨 엔젤이에요? 마블이에요, 얘도? 아, 얘도 마블이구나. 이거 이인님이 주신. 아, 네, 그 형이에요? 아, 그 너무 이뻐. 마블 엔젤이구나. 밑에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또 써놓으셨네요, 네, 수족관처럼. 아, HB 옐로우, 호이 로즈, 이렇게 알폴이랑 아, 이렇게 다 써놓으셨구나. 여기 핑구도 있고. 우와, 근데 어항이 제가
이게 물이 왜 이렇게 다 맑아요? 물이 살처럼 네. 맑은 아, 물 관리를 네. 하시는구나. 핑크 옐로우도 있고, 매시화도 있고. 여기 어항이 진짜 많은데, 뭐 이끼 낀 어항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 맑고, 저기도. 와, 저기는 엔젤이 진짜 크네요, 여기는. 슈왈. 슈왈이요? 네. 아, 슈왈로우. 슈왈로우. 지금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물이 진짜 맑아요, 다. 여기는 한 어항에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애들이. 얘는 유어여가지고, 사쿠라나도 들어가 있고, 캘리코, 오란다, 중국, 강호금. 네. 그거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아, 세 가지 유어들이. 밥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먹이를 네. 페트가 비트를 줘요. 그 하면은 네. 주머들이 긴똥 싸거든요. 예. 긴똥하고 발색이 잘 올라가요. 긴똥도 없어지고 거의. 어, 근데 지금 저 거실에도 어항들이 있네요. 여기도 그렇고. 와, 어, 진짜 많다. 여기는 다 이제 비슷한 크기의 어항들이고 예. 다 굽히네요. 다 굽혀. 와, 여기 미드나이트 이렇게. 와, 한 어항에 되게 많이 들어있다, 애들. 알비노 블루 토파즈, 리본. 오, 코코아라도 수컷 너무 이쁜데요, 여기. 이게 많은 것도 많은 건데, 보통 가정집에서 하면은 이렇게 많은 종류까지 못하거든요, 어항은 많아도. 저도 한 종류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구피 종류도 굉장히 많네요. 한 6~7가지 되는 것 같아요. 더 많나? 더 많았었는데. 네. 지금 아, 이제 입양을 했지. 아. 물속에도 있어요, 어항이? 네. 와, 진짜. 여기 또 있네, 금붕어. 와, 물 진짜 맑다. 와, 여기도 금붕어.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컴퓨터 이렇게 하시다가. 게임하면서. 아, 게임하시다가 이렇게 물고기도 이렇게 보고 이런 거네요. 와. 아. 일부러 맞춰서 이렇게. 아, 또 촬영한다고 밥을 늦게 먹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저는 난주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여기서. 난주요? 네. 네. 요거 불빛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움직일 때. 네. 이게 사쿠라 난주고. 네. 얘네는 그냥 홍백 난주. 아, 약간 다르구나. 네.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진짜. 많이 키우시니까. 야, 여기 다 금붕어구나. 여기도 금붕어네요. 얘네는 단정. 단정. 얘네는 중국 방어금. 방어금 난주. 와. 와, 까먹고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여기에 거북이도 있었어요. 거북이도 두 마리. 이렇게 거북이까지 여기 밖에 일광욕도 할 수 있겠다. 물론 조명도 있지만 거북이도 이제 컴퓨터 옆에 자리가 어디냐면 컴퓨터 옆에 오른쪽에는 거북이, 왼쪽에는 금붕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물멍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아까 봤던 우리 부엌을 지나서 이렇게 옆에 있고 플라워원 지나면 안방이 또 나오는데요. 좀 실례지만 안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안방에도 금붕어가 역시나 너무 맑은 물에 금붕어들이 어, 배고픈가 봐요. 엄청 움직임이 좋네요. 여기 좀 건강하게 키우시는 비법이 있으세요? 반수요. 반수. 반수가 최고예요. 반수. 아, 반수. 자주 빼주고. 물 관리가 최고네요. 오, 여기는 금붕어 큰데요? 사이즈가? 와. 두 마리 같이 데려오신 거예요? 네, 같이요. 색깔 너무 이쁘다. 금어들은 오란다나 난주 특이한 점이 한 마리나 뜨면 거의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두 마리 정도씩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두 마리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색이나 요 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늬도 그렇고 안씨도 한 마리 그랬고. 와, 얘는 팬더 오란다예요? 네, 팬더 오란다. 어, 여기 집 금붕어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제일 커요. 그래서 안방에 두셨군요. 네. 그래서 비싸서. 아, 365,000원 매출 올라갔습니다. 어, 밑에는 제가 저번에 수족관 체험할 때 퍼드렸던 또 몰리들도 있네요. 근데 새끼를 낳았네. 새끼도 있구나. 여기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안방이니까. 그러면 딱 침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누워서 보면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끝난 것 같지만 여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항이 구석구석 다 있어요. 어항이 없는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밥을 또 역시나 밥 주는 거에 되게 진심이시네요, 진짜. 근데 저기 식탁에 이거 뭐예요? 식탁에? 베타요. 베타도 하세요? 네. 식탁도 아까는 가스레인지도 침범했는데 이제 식탁도 침범했네요. 어이. 와. 베타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베타는 한 시간 정도 안 돼요. 아. 이제 아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어때요, 베타는 해보시니까? 좀 매력 있네요. 매력 있어요? 네. 좀 키우시는 데는 좀. 그냥 물만 갈아주고 밥만. 네. 그럼 잘 커요. 베타에 대해서 잘 몰라. 아, 항상 이제 공부하시고. 네. 블루벨벳 아까 안 보여드렸나? 블루벨벳도 이렇게 있어요. 새우도. 지금 새우, 금붕어, 구피, 엔젤, 코리, 안시, 플라운드 있고, 거북이, 뭐 다 있네요.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걸 이렇게 쪼아 먹는구나. 닭 같다. 쪼아 먹고.